고2 이과 1반 미적분원 개강입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 수열의 극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열의 극한이 미적분원의 맨 처음이지.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데 저번 시간에 온 사람들은 극한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했어요. 평일에 선수학습으로. 근데 처음 듣는 학생들은 당황할 텐데 극한이라는 거는 쉽게 표현을 하면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을 찾는 거야. 그거를 약속을 딱 내려버리는 거라고. 이건 이거다! 라고. 예를 들어서 극한 기호는요. L, I, M을 쓰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L, I, M 한자 한자 또박또박 쓰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N은 무한대로 갈 때 하고 AN 수열의 일반항을 씁니다. 여기다가. 수열에 뭘 쓴다고? 일반항. 여기서 이제 이게 일반항의 1차식이면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 이게 지수식이면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알겠습니까? 이거 분수식이면 분수수열이 되겠지. 뭐 분수수열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알겠죠? 이게 n에 관한 분수식이 올 수도 있고요. 알겠죠? 무리식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n에 관한 식이. 일반항이. 그것도 그냥 수열인 거야. 꼭 등차 등비처럼 이름이 있는 수열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등차수열들 중에서 1차항이 살아있는 거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발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얘가 두 가지가 나와. 결과가 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 수렴 아니면 뭐야? 발산. 수렴은요. 얘가 극한이 일정한 값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는 수렴이라 그래. 어디로 가는 경우? 일정한 값. 발산은 일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건 세 가지. 발산은 몇 가지? 세 가지.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리고 진동.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리미트. 리미트 여러분 처음이니까 L, I, M 정확하게 쓰세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일반항이 이거야. 이거 팔자 눕힌 게 무한대 개념이에요. 무한대. 요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여러분 여기다 1 넣어봐. 그럼 얼마야? N에다 1 넣어봐. 얼마야? 2 넣어봐. 3 넣어봐. 4 넣어봐. 그럼 어떤 값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게 느껴져? 이걸 그래프로 생각하면 더 좋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원점인데 Y는 X분의 1을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에다가 1 넣으면 1이야. 2 넣으면 2분의 1이야. 그치? 3 넣으면 얼마야? 3분의 1. 4 넣으면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점점점점 어디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게 보여요? 0. 그러면 얘는 0에 가까이 간다. 일정한 값에 가까이 간다. 0에 가까이 갔다가 0.5에 가까이 갔다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갔다 이런 게 아니잖아. 얘가 계속 어디에 가까이 가고 있어? 0이라는 값에 가까이 가고 있지. 이런 것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얘를 뭐라 불러? 극한값. 그리고 이런 일정한 값을 극한값을 갖는 녀석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수렴. 이해되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수렴 발산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볼래? L, I, M. 정말 글씨 이상하죠?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2 넣으면? 1. 3 넣으면?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점점점 N이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서 일정한 값이 돼요? 안 돼요? 계속 마이너스 1하고 1을 왔다 갔다 하겠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진동.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진동. 그럼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L I M. 일반항이 EM 빼기 1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N에다가 1 넣으면 얼마 나와? 1, 2 넣으면 3, 1, 3, 5, 7. 점점점 무한히 갈수록 값이 일정한 값에 가까이 가요? 아니면 계속 커져요? 계속 커지죠? 이걸 양의 무한대로 발산. 계속 커지잖아. 이걸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게 이거야. 아,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 n이 살아 있으면 걔는 무한대로 발산. 그럼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수열 극한 처음이니까 l i m 일반항이 이거야. 그럼 얘는 첫 번째 항 뭐야? 3.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럼 이건 무한히 가도 항의 모양이 어디로 가까이 가겠어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야? 3. 그럼 이거 일정한 값이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나온 거죠? 그럼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 얘도 수렴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닮은 꼴 문제죠. 1-1번입니다. 다음 중 수렴 발산을 한번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 값을 구하래. 일정한 값으로 가는 거를 구하라 이 얘기야. 그럼 얘 한번 볼까요, 얘? 여러분 이거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교육과정이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여러분 이거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못 그리는 상태예요. 이게 웃긴 거지. 알겠죠? 제가 그냥 요 그래프를요 약식으로만 그려볼게요. 약식으로 n에다 1 넣어요. 1 넣으면 얼마 나와? 1 넣으면 2분의 3.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리는 거야. 2 넣으면 얼마 나와? 2 넣으면 4분의 5. 4분의 5가 2분의 3보다 약간 작죠? 이해되세요? 3 넣으면 얼마 나와? 8분의 9. 8분의 9가 4분의 5보다 또 약간 작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점을 찍으면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가겠지? 그치? 어디에 가까이 가요? 1에 가까이 가요. 얘가 0에 가까이 가는 거고 요건 살아남아 안 남아? 남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y는 1이 점근선이 됩니다. 이게 뭐가 돼? y는 1이 점근선. 자, 그 다음에 얘 볼까요? 2번. 얘 n에다 1 넣어봐.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2. 3 넣으면? 마이너스 3. 그럼 이걸 그래프로 찍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요. 2 넣으면 숫자는 안 쓸게요. 플러스 2요. 3이요. 마이너스 3이요. 플러스 4요. 우와! 이런 식으로 연결이 점점점 벌어져 안 벌어져? 벌어지죠? 그렇죠? 이런 것도 진도. 발산.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3번. 얘 1차함수니까 우리 익숙한 녀석이죠. 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생각을 해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생각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여러분? 그쵸? 여기에서 수열이니까 n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2, 2 넣으면 마이너스 5. 점점점점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죠 여러분. 그쵸? 그럼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3번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 4번 보시면요 여러분. 4번 보시면요. 얘는 나중에 생각하자. 얘는 언제 생각하자? 나중에. 얘만 먼저 생각하자. 여기만 봐요, 여기. 여기 보면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나오니? 여기다 1 넣으면. 1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2 넣으면 얼마 나와? 2분의 1. 3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점점점 어디에 가까이 가요? 0. 점점점 어디에 가까이 가? 0. 그럼 얘가 0에 가까이 가면요. 이거 전체는 어디에 가까이 가겠어? 실제로? 2.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뭐야? 2. 요거를 요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한글로 극한값 2라고 써도 되는데 L, I, M 요거는 2. 요렇게. 알겠습니까? 이게 수렴한다라는 표현이야. 5번 볼까요? 5번? 그러니까 얘네 전부 다 니들이 그래프를 못 그려 지금. 그러니까 1 넣고 점 찍고 2 넣고 점 찍고 그것도 그래프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약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돼? 1 넣으면 루트 3. 2 넣으면 루트 9. 3 넣으면 루트 10. 9. 점점 커져 안 커져? 점점 커지죠. 이해돼요? 그럼 얘는 무한대로 발산. 이것도 못 그리죠. 자, 근데 이거 그래프 둘째 치고요, 여러분. 여기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이거 분모가 점점 커져 안 커져? 분모가 점점 커지지? 그치? 분모가 점점 커지면 얘 전체는 어디에 가까이 갈까? 0. 얘가 극한값이 0이 돼요. 그래서 수렴하는 것들만 보면 얘가 2였고 얘가 1이었고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 얘들아? 얘네들의 공통점 정리하면요, 얘네 세 개의 공통점은 뭐라고 얘들아? 그렇지, 분모가 커져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저의 결론, 무한대분의 상수, 얘 어디로 수렴? 0. 무한대분의 상수가 어디로 수렴? 0의 수렴. 이게 수열의 극한의 내용 시작이자 끝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야. 알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논리를 펼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 극한 기호라는 걸 배웠어. 일정한 값이 나오면 극한값이라고 부르고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극한의 성질은 뭐가 있느냐? 이 극한 기호의 성질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극한의 성질은요, 전부 다 수렴할 때라는 가정이 붙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나중에 극한의 진입 판정을 할 거야. 참거짓을 따질 거라고. 이때 중요한 게 너희들이 지금 배울 극한의 성질은 전부 다 뭐 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 수렴. 얘는 반드시 뭐 할 때만요, 여러분? 수렴할 때만 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 진짜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극한의 성질은 언제만 성립한다? 수렴할 때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c a n. 여기에서 c는 상징적인 의미야. c 알파. 여러분, 얘가 c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야. 지금 극한의 변수가 바뀌는 변수가 누구예요? n이죠, n. 여기에 n에 관한 식에 n이 안 포함된 게 곱해져 있으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야. 2번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한은 둘 다 뭐 할 때? 수렴한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뿔마, 베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하기 빼기 돼 있으면 분배된다. 더하기 빼기 돼 있으면 분배된다 안 된다? 된다. 각각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이게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하나가 수렴하고 합이 수렴하면 분배가 돼요. BN도 수렴해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나중에 하고요, 여러분. 어쨌든 각각 수렴할 때만 분배가 돼 안 돼? 돼. 함부로 분배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 할 때만 분배할 수 있다? 수렴. 처음 배우잖아.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잘 잡아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3번.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얘는요. 알파 베타라고 썼다라는 건 무슨 뜻이니? 이거 각각 분배된다 안 된다? 된다. 나누기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나누기도 돼요, 여러분. 단 뭐니? 단.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죠.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아닐 때만 분배 가능해요. 여러분,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건데 이 일정한 값이 0이면 어떡할 거야? 이 일정한 값이 뭐면? 0일 수도 있잖아. 우리 아까 극한값 0인 거 많이 있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이게 0으로 수렴했다 그래서 여기다 0분의 쓸 거야? 0분의 수가 아닌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문제 출제자들은 이거 수렴한다라고 딱 주고 요거 살짝 숨겨놓을까 안 숨겨놓을까? 숨겨놓죠. 알겠습니까? 숨겨놔요. 그러면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있어야지만 참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샌드위치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샌드위치. 근데 샌드위치라는 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A, X, A 이렇게 되면 X 뭐예요? X 뭐야?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은 X는 뭐냐고? A밖에 없다. 이게 샌드위치 공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극한에서 이런 게 있어, 얘들아. 극한 성질 네 번째.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죄송합니다. 필기한 사람 죄송합니다. an보다 bn이 더 커, 수열이. 그러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둘 다 수렴하잖아, 지금. an, bn 이 극한값 알파, 베타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베타가 더 크다. 맞아, 틀려?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모든 항을 비교했을 때 같은 번호에 대해서 bn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한히 가도 얘가 크다라는 거, 이거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요. 알겠어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진입 판정이 나왔어. 얘는 거짓입니다. 명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bn이 an보다 클 때 limit bn이 limit an보다 더 크다. an, bn을 수렴할 때. 수렴 안 한다라는 얘기 있으면 아예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이 명제가 틀렸냐면 하나 더 있어요. 등호. 같아질 수도 있어요. 뭐 할 수도 있어? 같아질 수도 있다고. 두 가지 경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여러분 예시를 들어줄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an이요. an이 n분의 1이야. bn이 1 플러스 n분의 1이야. bn이 뭐라고 얘들아? 1 플러스 n분의 1이야. 그럼 당연히 똑같이 1 넣어도 얘가 크고 2 넣어도 얘가 크고 3 넣어도 얘가 크고 4 넣어도 얘가 크지. 그럼 무한히 가면 이 bn이 더 커요? 안 커요? 그지? 얘 극한값 얼마야? 0. 얘 극한값 얼마야? 1. 그러니까 큰 건 당연해요. 알겠어요? 모든 항을 비교해도 이 bn이 늘 크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무한히 가도 큰 건 당연해? 안 해? 당연하다고. 알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요 예시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an이 n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bn이 n분의 1이야. 자, 여기에다가 1 넣어봐.
1으면 2분의 1 비교하면 누가 더 커? B&N 크들 2 넣어봐. 3분의 1, 2분의 1 누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이해되십니까? 항상 얘가 더 클까 안 클까? 모든 항에 대해서. 같은 번호에 대해서 얘가 항상 더 커요 안 커요? 얘가 항상 더 크겠지 얘들아. 그치? 이해되세요? 얘가 항상 더 커요. 근데 무한히 가면요? 얘 극한값 얼마? 0. 얘 극한값? 0. 얘네 둘 다 0에 가까이 가거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y는 x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깔릴 거고 파란색. y는 x분의 1 요렇게 깔릴 거라고. 둘 다 어디로 가까이 가요? 0에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무한히 갔을 때 같아질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등호 빼고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다섯 번째. 극한성질 다섯 번째. 샌드위치 공식이랑 4번 공식을 같이 쓰는 거거든. an, cn, bn 여기에다 리미트를 붙였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그럼 여기에 뭐가 붙는다? 여기에 뭐가 붙어? 4번 뭐가 붙어? 등호 같다가 붙는다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if 만약에 얘랑 극한값이 둘 다 알파야. 둘 다 뭐야? 알파. 좌우가 알파야. 그럼 가운데 극한값은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샌드위치 공식을 이용한 극한값 찾는 방법.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뭐 이런 걸로 해볼게요. 여러분 3분의 n파이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아직 여러분이 호도법이란 걸 배우지 않아서 이렇게 한번 그냥 이해를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 근데 여러분 삼각함수 요거 기억나십니까? 삼각함수 여러분 죄송합니다. sin을 쓴 거예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in sin 죄송해요. 삼각함수. 삼각함수는요 아무리 커봐야 뿔마 1 사이에 있어요. 값이. 삼각함수는 아무리 커봐야 어디 사이에 있어? 뿔마 1 사이에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n을 나눠요. 여기에다 뭐를 나눠? n을 나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극한 일반항 모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 양변에 리미트를 붙일 거야. 리미트를 붙이면 얘 극한값 얼마 될까요? n분의 마이너스 1 극한값 0. 얘 n분의 1 극한값. 좌우 극한값이 뭐니까 0이니까 얘도 극한값이 0이다. 이게 샌드위치 공식을 이용해서 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극한성질 끝났어요. 간단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AN 극한값 얼마로 수렴했대? BN은 이게 수렴했다라는 거야. 극한값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막 분배돼 안 돼? 막 분배돼. 그리고 3 같은 경우는 그냥 뭐가 돼? 3.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되니까 얘 극한값 얼마? 6. 여기에다 마이너스 3 넣고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8. 이게 리미트 적용 끝난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막 분배해도 돼 안 돼? 돼. 수렴하니까. 이렇게 분배돼야 안 돼요? 돼. 여기다 마이너스 3 넣고 2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30. 얘 이거 분배 돼 안 돼? 돼. 마이너스 3 넣고 2 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4가 아니네. 2 넣고 3 넣으면
2 넣고 3 넣는 거지.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여러분? 분배되는 거예요. 수렴하면. 자, 얘 각각 수렴했어 안 했어? 수렴했지. 얘 0으로 수렴하지, 0으로 수렴하지. 이거 각각 분배돼요 안 돼요? 돼요. 얘 0이에요. 알겠습니까? 얘 0이죠. 무한대분의 3. 그럼 얘는 극한값 얼마? 2.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로 간다고? 극한값이 0. 그거 하나. 그럼 얘 수렴했죠? 0으로. 그럼 얘 마이너스 3 남을 거고, 얘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죠. 그럼 얘 1 남을 거고, 얘 전체 극한값 얼마? 마이너스 3. 얘 0, 0. 그러면 답은 극한값 2분의 1.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얘네들이 수렴할 가능성이 있고요. 걔네들을 정리한 게 이거야. 자, 여러분이 앞에 문제에서 4번을 보시면 뭐 리미트 2n 플러스 1n 빼기 1, 요거의 극한값을 찾는다 그러면요, 2-4번입니다 여러분. 위아래 n으로 나누는 거야. 위아래 뭘로 나눠? n. 위아래 n으로 나누면 lim 2 플러스 n분의 1 분의 1 빼기 n분의 1 돼요 안 돼요? 2-4번 돼요 안 돼? 되죠. 그러면 얘 0이고 얘 0이니까 얘 극한값 얼마? 2분의 1. 그럼 이걸 일반화해보자 이 얘기야. 이거 일반화해보니까 아, 최고차 개수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원리는 이거고 일반화하면 최고차 개수가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극한값 많이 구하다 보면요, 그냥 최고차 개수만 똑같으면,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 개수가 답이다. 금방 찾아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리미트 분모가 차수가 더 커. 예를 들어서 2n제곱 플러스 1분의 n 빼기 1이야. 그래도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야. 뭘로 나누라? n제곱.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n제곱분의 1을 곱하는 거지. n제곱으로 나눈다는 거 역수 곱하는 거니까. 이거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2 되고 n제곱분의 1 되고 n분의 1 되고 n제곱분의 1 되죠. 그러면 얘 무한대분의 상수꼴, 얘 극한값, 얘 하나만 있다 그랬지. 얘 얼마? 얘 얼마 극한값? 0. 얘 얼마? 0. 얘 얼마? 0. 그럼 남는 거 숫자만 쓰면 2분의 0, 답은 0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더 차수가 크면 0이다. 이렇게 떠올리라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분자가 더 커요. 아들이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지. 나쁜 새끼 발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분자 분모를 역시 뭘로 나누냐면 n으로 나눠요. n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 n분의 1. n 빼기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극한값 얼마? 0. 얘 얼마? 0. 그러면 2분의 n에다가 무한히 커지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 여러분 지금 얘네들의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써놓으세요. 분자랑 분모가 첫 번째 차수가 똑같든 분모가 크든 분모가 작든 무조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네들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라고? 무조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거야. 차수 최고차가 분자 분모 비교했는데 누가 크든 같든 어쨌든 무조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게 원리고요. 될 수 있으면 요 결과치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빨라요.
분모가 더 크면 아 엄마 어미 못자 엄마가 아낌없이 나눠주니까 남는 게 없네 0. 알겠죠? 분자 분모 같으면 최고차 계수가 답. 분자가 더 크면 나쁜 새끼 발산. 자 2-1번입니다 여러분. 2-1번 분모 몇 차? 2차. 최고차 2차. 분자 최고차. 분자가 커! 나쁜 놈 발산. 알겠어요? 아들이 이기면 안 돼 엄마를. 자 분모 몇 차? 최고차 몇 차? 분자 몇 차? 2차. 그럼 뭘로 나눠? n제곱. 그럼 n제곱 개수만 남을 거라고. 답은? 2분의 3.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제곱 개수만 답을 쓰시면 돼요. 자, 얘는 얘 몇 차라고 얘기할 거냐면 누트는요. 2분의 1차. 누트는 몇 차? 2분의 1차. 알겠어요? 얘 몇 차 최고차? 2분의 1차. 그럼 2분의 1차 개수가 답이야. 그래서 얘는 누토 1분의 누토 1 더하기 누토 1 다음번에 이렇게 안 써요. 2예요. 알겠습니까? 누토 1이 얼마야? 누토 1이 얼마야? 1이야. 1. 다음번엔 바로 1로 갈 거야. 근데 내가 왜 누토 1이라고 썼냐면 여기 누토 안에 2n 있어도 돼야 안 돼? 누토 안에 2n 있어도 돼야 안 돼요? 그럼 여기다 누트 2를 써야 되는 거야. 알겠죠? 누트 2n이 있으면. 자, 그 원리를 한번 봅시다. 3번은 파고들게요, 여러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라 그랬지? 분자 분모에다가 누트 n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알겠죠? 누트 n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면 얘는 1 되고요. 얘는 누토 1 플러스 누토 안에서 n분의 1 누토 1 마이너스 n분의 1. 그러면 이거 n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 얘도 어디로 가? 그래서 이게 남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얘부터 처리해야 돼. 요게 뭐니? 시그마죠, 시그마. 시그마 k제곱. 그래서 니미트 건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리미트 가만히 놔두고 분모 n 세제곱도 가만히 놔둬.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만 시그마 k제곱 공식 쓰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그마 k제곱 공식 까먹었으면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얘는 답이 얼마? 3분의 1. 왜? 3차 계수가 답이야. 알겠어요? 6분의 2 해서 3분의 1이야. 이해되세요? 네, 선생님이 시그마 설명할 때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 한번 얘기해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 이게 뭐야? 2분의 N N 플러스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뭐야?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 뭐야? 2분의 N N 플러스 1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랬어. 태연이? 뭐였어요? 지민이? 찬현이? 공통된 특징. 이 세 개 공식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K공식. 주의?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못 맞추면 안 돼요. 수연이? 아니, 우린 수업 안 했지. 니들이 지금 생각해야지. 교학원은 우리 수업 안 했죠. 은지? 얘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신혜, 뭐라고? 네? 그쵸, 1부터 시작했을 때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또 1부터 시작해야 돼요, 또 결과의 공통된 특징, 세빈이 정빈이? 우리 같이 했었잖아, 다빈이?
수진이? 민정이? 현재? 자, 그냥 제가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얘네들의 공통된 특징,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한번 잘 보세요. 여기가 1차야. 시그마 K 1차야. 결과는 2차고요. 2차야. 결과는 3차예요. 3차야. 결과는 N에 관한 몇 차? 4차예요. 차수가 하나 늘어난다 그랬죠. 시그마 K 4제곱은 여러분 배우지 않았지만 결과가 N에 관한 몇 차가 될까요? 5차가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최고차 계수가 2차면 2분의 1이에요. 3차면 3분의 1이요. 그리고 얘는 몇 분의 몇일까? 오,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4제곱 안 배웠어. 이거 교육과정 아니거든. 근데 얘는 결과가 몇 차가 될 거고? 5차가 될 거고 5차 계수는 얼마고? 5분의 1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땡땡땡땡 이거 몰라. 그러면 왜 이렇게 최고차 계수의 변화를 아는 게 좋을까? 이거 보라고. 이거 몇 차 될까? 이거 시그마 K 제곱이니까. 3차 되고 3차 계수가 얼마라는 거? 3분의 1이라는 거야. 답은 3분의 1 바로 나와. 알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 이런 거 풀 수 있어요. 이런 거. 이 사실을 이용을 하면요. 리미트 LIM 이런 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예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죠. 여러분 나중에 이거 적분 끝나면 이 문제 보시게 될 겁니다. 적분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정적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상식만 알면 돼. 얘 이거 N에 관한 몇 차식일까? 2차. 결과가 이거 몇 차 될까, 이거? 이거 2차. 이거 몇 차 될까? 5차, 2차, 5차 곱하면 최고차 몇 차? 7차예요. 알겠어요? 얘 몇 차일까? 결과 3차. 얘 몇 차일까? 4차. 3차, 4차 곱하면 결과가 7차예요. 어? 최고차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러면 7차 계수가 답인 거야. 그래서 얘는 7차 계수, 최고차 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분모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고요. 분자는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끝이에요. 12분의 10. 답은 6분의 5. 알겠습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최고차가 똑같으면 최고차 계수가 답이다. 이게 답. 자, 여러분 2-4번 풀어줄게요. 2-4번을 보시면요, 여러분. 어? 얘 수렴했어. 얘 뭐 했어? 수렴했어. 수렴하면 최고차가 계수가 답인데 얘는 최고차 몇 차야? 1차. 얘는 몇 차야? 말이 안 돼. 2차가 없어져야 돼. 그치? 2차가 없어져야 되니까 A 얼마? 그러면 1차 계수가 답이니까 1분의 B가 얼마 된 거야? 1. 그래서 B는 1.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잠깐 퀴즈 한번 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수렴했어요. 그러면 A는 0이고 B는 알파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잘 생각해봐. 틀리니까 물어봤겠지? 라고 생각해서 맞는 걸 낼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이 분위기에서는 틀리니까 냈겠지 뭔가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일부러 맞는 걸 낼 수도 있잖아. 개념을 잡으려고. 자, 맞을까 틀릴까? 틀리다 손. 거짓. 거짓. 다빈이 신에만 손 안 들었네요. 참. 참. 신의 눈. 참. 참입니다. 다빈이랑 신에만 지금 녹화돼서 맞춘 거예요. 이거 지금 정답자 다빈이 신에 전 세계로 나와. 어? 수연이 알아서 불러줄게. 수연이. 야 수연아, 너 아까 손 들었잖아. 거짓이라고. 안 들었어요? 알겠어요. 수연이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문제는요. 수렴했어요. 수렴했어요 여러분. 이거 허점을 이걸 파는 거예요 여러분. 수렴함은요 두 가지예요. 수렴하는 건 몇 가지 경우라고? 두 가지. 첫 번째, 여기서처럼 최고차가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차가 없어져야 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분모가 차수가 더 커도 수렴해요. 뭘로? 0으로. 알겠어요?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몇 가지? 두 가지. 분모가 분자랑 차수가 같은 경우. 그러면 같은 경우는 A가 0 되죠. 그쵸? 그때 극한값은 최고차 계수가 답이니까 B가 뭐야? 알파. 이걸 의도한 거지. 그치? 두 번째는 뭐야? 분모가 더 큰 경우지? 그럼 A, B가 둘 다 뭐인 경우? 0인 경우. 그러면 알파도 뭐야? 0으로 수렴.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실 얘도 있고 A도 0, B도 0도 있는 거야. 그런데 B가 0이면 알파도 0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요, 여러분. 얘가 수렴했다라고 그러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는지 0인 값으로 수렴했는지 반드시 구분 지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얘가 그냥 수렴했다. 그냥 수렴했다라고만 나오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는지 0인 값으로 수렴했는지 구별을 지으시라고요. 얘는 지금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라고 줬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최고차가 똑같다고. 1차, 1차. 이해돼요? 근데 명심해야 되는 거는 그거 말고도 수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분모가 차수가 더 큰 걸로. 1차분의 상수, 2차분의 1차 뭐 이런 꼴로. 그러면 0으로 수렴.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우연의 일치로 이게 B랑 알파랑 이런 경우도 똑같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뭘 했냐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한 거예요. 이제까지 뭘 했었다고? 근데 3번 요 문제에서는 뭘 하게 되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하는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에 누투가 들어간 거죠. 뭐가 들어간 거야 지금? 뭐 둘 다 누투 들어가도 되고요. 하나만 누투 들어가도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무한대랑 무한대는요 숫자랑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계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기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기호로 생각하면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그럼 약분해서 1이니? 아니잖아. 얘는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발산도 나올 수 있고 분자가 더 크면, 분자 분모가 같으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분모가 더 크면 0인 값으로 수렴하죠.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얘는요,
여러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요 계산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계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계산 될까 안 될까? 얘는 무한대예요. 알겠어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계산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되겠지? 그게 누투가 있을 때 플러스 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좋은 게 있어. 그게 뭐야? 유리화. 그래서 누투가 있으면요. 뭐해라? 유리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거 유리화를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계산이 안 되니까 유리화를 하는 거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유리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유리화 안 합니다. 알겠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유리화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우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여러분. 1번을 보시면요. 여기 무한대 넣으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그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이거 유리화여야 돼. 저거 어떻게 유리화해요, 선생님? 분모가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자 분모를 유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자의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미트 건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LIM 놔두고 분모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자 분모에다가 가운데 부호만 플러스인 걸 곱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고 분자도 똑같은 거 곱했겠지. 그럼 무슨 공식?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래서 누투만 없어져요. n제곱 플러스 3n 빼기 n제곱 플러스 1. 가로 치세요, 여러분. 그럼 n제곱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투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누투 n제곱 플러스 1 3n 빼기 1. 그럼 분모 최고차 몇 차냐? 1차. 2분의 2차니까. 이거 몇 차? 1차. 요거 최고차 몇 차? 1차. 그러면 토탈 최고차 1차예요. 얘도 최고차 몇 차야? 그럼 1차 계수가 답. 누투 1 더하기 누투 1분의 3. 2분의 3이 답이야. 그런데 처음이니까 그 원리가 뭐냐? L, I, M. 위, 아래. M분의 1을 곱해요. N을 나누는 거지. 그러면 누투 안으로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가? 제곱해서 들어가죠. n제곱분의 1. 그래서 얘가 뭐가 돼? 누투 1 플러스 n분의 3. 얘는 n제곱분의 1. 얘는 3 마이너스 n분의 1.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면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누투 1 더하기 누투 1분의 3 남는 거예요. 얘도 0으로 가니까. 0, 0, 0.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3. 됐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써줍니다, 여러분. 바로 1 더하기 1분의 3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여기가 2n제곱이 누투 안에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2라고 쓸 거니까 누투 2가 남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누투 안에 2가 있으면 누투 2가 남는 거야. 누투 안에 4가 있으면 누투 4니까 2가 남는 거야. 알겠어요? 누투 4는 2지. 그러니까 누투가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가지 말고. 됐죠? 자, 얘는요.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유리화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쵸? 위아래 뭘 곱해? 누투 3n 플러스 1 플러스 누투 n 플러스 1을 곱해도 되겠지? 그런데 그냥 저거 2번 바로 분자 분모를 누투 n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얘는 3 플러스 n분의 1 되고 얘는 1 플러스 n분의 1 돼. 얘는
1 플러스 n분의 1, 얘는 1 되죠? 그럼 n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니까 극한값 나와요. 루트 3 빼기 1, 루트 1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안 나와? 그럼 이렇게 구하면 돼. 선생님,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해야 된다면서요? 그 이유는요, 계산이 안 돼서. 계산이 되는 거를 굳이 유리화할 필요는 없는 거야. 얘는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계산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3이 아니라 1이야, 개수가. 아니면 또는 뒤에 게 3이야. 한마디로 똑같아. 똑같으면 분모가 0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3, 3 똑같으면 분모가 0 될 거 아니야, 이럴 땐 유리화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건 지금 다르잖아. 그럼 계산 돼. 아시겠죠? 계산 안 된다라는 건 분모가 0이 될 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유리화 안 하시고도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3 빼기 1분의 2니까 유리화하면, 이거 유리화하면 루트 3 플러스 1이 답이에요. 3번. 3번은 루트가 없죠? 유리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3번은 유리화가 아니라, 여러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전개예요. 전개하면 2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2 마이너스 n 세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n 되죠. 최고차 몇 차니? 그러면 선생님은 요거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n 세제곱 묶을게요. 그러면 얘는 1, 최고차로 묶는 거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차 있죠, 2차. 저거 2차가 여기 있죠. 2차 있죠, 요거. 요거 n 세제곱 묶으면 뭐 될까? 마이너스 n분의 1 되겠죠? 1차 있죠, 1차. 요거 5n. n 세제곱 묶으면 n제곱분의 5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상수 있죠? n세제곱 묶으면 n세제곱분의 2 돼요. 그럼 n 무한대로 보내면 0, 0, 0, 얘 무한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한대, 음의 무한대죠. 0, 0, 0,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사. 선생님,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해요? 3차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3차가 다 이기잖아. 2차, 1차 이런 것보다. 무한대로 더 빨리 가잖아. 3차 개수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 3차 개수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 이러면 안 돼요? 돼요. 그렇게 하세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4번입니다. 제곱 전개해 볼게요, 여러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놔두고 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 전개해봐. 요거 제곱하면 n 플러스 1, 이거 제곱하면 n. 그러면 2n 플러스 1 빼기 두 마리 루트 두 개의 곱.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무한대, 여기에다 무한대 넣었다 생각해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지. 그쵸? 그럼 이거 계산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해야 돼? 유리화해야 된다고. 이거 분모 얼마 있다고 생각하고요.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리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앞에 n은 그대로 놔두고요. 분자 분모에다가 저거 부호 반대인 거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얘 제곱하면 2제곱, 얘 루트 벗겨진다고. 됐습니까? 그걸 분자 분모에다가 부호가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걸 곱해서 그런 거야. 요렇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자 분모를 분자를 유리화한 거야, 분자를. 그러면 요거 보여? 이거 완전 제곱 전개하면 4n제곱 플러스 4n 없어지는 거 보입니까? 4n제곱 플러스 4n? 없어지고 뭐 남아?
1 남지 1. 그거랑 얘랑 곱하면 분자는 n만 남는 거야. n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n제곱 플러스 n 분의 n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 n으로 나누면 1차 계수가 답 2 플러스 2 분의 1. 답은 4분의 3-3번입니다. 3-3번. 얘 봐봐 얘들아. 무한대야. 이거 무한대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계산이 돼 안 돼?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되는데 수렴했대. 여러분 이거부터 물어보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조건 수렴해? 그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발산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발산할 수도 있는데 얘는 수렴했대. 그럼 수렴하는 모양으로 바꿔주려면 얘를 분모 얼마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1. 그래서 얘를 유리하는 거야. 그러면 L, I, M.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운데 부호 반대인 거 곱하면 루트 N제곱 플러스 AM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3을 위아래 곱하니까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요렇게로 남겠죠.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하고 L, I, M. 그러면 얘는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3분의 어? n제곱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지? an 빼기 3 남아요. 그러면 분자 분모에다가 뭘 곱하라고? n분의 1. n분의 1을 곱하면 l, i, m. 얘 누트 안에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가? 누트 안으로 들어갈 때 n제곱분의 1.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1 플러스 n분의 a. 1 플러스 n분의 3. 얘는 a 빼기 a 빼기 n분의 3. 그런데 n분의 3 있죠? 얘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0. 얘도 어디로 가? 0. 얘도 어디로 가? 0. 그래서 남는 게 답이야. 루트 1 더하기 루트 1 분의 a. 2분의 a. 이게 극한값이라고. 근데 이게 얼마 됐대요? 문제에서. 2. 답은 a는 얼마? 4. 이게 미정계수 결정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자, 4-1번 여러분. 4-1번이요. 리미트 an을 구하래.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라고 놓자. 그러면 얘도 알파, 얘도 알파니까 리미트 적용시키면 2 알파 플러스 1분의 3 알파 빼기 2는 얼마? 1.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요거 이렇게 곱해가지고 3알파 빼기 2는 2알파 플러스 1, 2알파 넘어가고 얘 넘어오면 알파는 3. 극한값은 3이다. 답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풀이는 이게 맞다라고 가정하고 푼 거야. 이게 수렴한다라고 가정하고 푼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가정하고 풀면 돼요? 안 돼요? AN 수렴할지 안 할지 알아? 몰라? 몰라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럼 바른 풀이는 뭐냐? 짠! 이렇게 치환을 해요. 요걸 통째로 뭘로? BN으로. 여러분 기억해요. 이 말을 기억해요.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진입한정도 모르겠어. 참거짓을 판별하는 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치환하세요. 뭐 하세요? 치환하세요. 이 말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뭐 하세요? 치환하세요. 그래서 얘를 이거 bn이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bn은 1로 수렴한 거야. 그 다음에 바꿔요. 얘를 1로 곱하고 얘를 넘기고 넘겨서
AN을 나누면 양변에 니미트를 붙여서 이제 니미트 B에는 1로 수렴하니까 극한 적용을 시키면 답은 3. 이게 올바른 풀입니다. 됐습니까? 자, 2번은 지우고 가겠습니다. 멈춰놓고 필기하세요. 자, 4-1번의 2번이에요, 여러분. 얘가 2일 때 얘는 뭐냐? 답은 1이겠죠, 그렇죠? 왜? 최고차 계수만 비교한 거지. 2n제곱 an이 2가 나왔으니까 n제곱 an은 2만 나누면 되네. 그러니까 얘는 얼마? 1. 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요? 예를요, 여러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모르면 이거 전체를 bn이라고 치환을 하세요. 그럼 bn의 극한값은 2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얘들아, 그냥 이게 객관식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 최고차만 비교하는 거야. 2n제곱 an이 2지. 이게 내가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런 거야. 진짜로. 그럼 2n제곱 an이 2면 n제곱 an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진짜 답이 1이라니까? 자, 5-1번입니다. 이렇게 부등식이 있어, 얘들아. 근데 이 모양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an에다 이것만 나누면 돼, 안 돼? 이것만 나누면 되지. 그치? 여기 an 있잖아. 그래서 세 군데에다가 다 n 플러스 1의 제곱을 나눠줄게요. n 플러스 1의 제곱을 나눠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눠줄게요. 저기 왜 비워놨을까, 얘들아? 바로 뭐 하려고? 리미트를 붙이려고. 맞죠? 맞죠? 예, 예. 틀렸죠. 지수야, 틀렸잖아. 여러분, 맞죠? 아니요. 아니요에 나와야지 바로. 왜 틀려? 부등식에서 리미트 붙이면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다. 진입 판정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등호 붙어야 됩니다. 됐죠? 근데 얘가 극한값이 2차분의 2차네. 2차분의 2차면 2차 계수가 극한값이라고. 얘 극한값 얼마? 5. 1분의 5. 얘 극한값 얼마? 5. 아, 좌우 극한값이 5니까 얘 극한값 얼마? 5. 답은 5입니다. 6-1번입니다. 기억! BN이 AN보다 수열이 크대. 수열이 크다라는 거 무슨 얘기였어? 저번에 했잖아. 수열이 크다 무슨 얘기다? 같은 항의 번호끼리 비교했을 때 전부 다 누가 클 때? BN이 클 때 수열이 크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같은 항의 번호끼리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AN이 근데 무한대로 같대. 얘가 모든 항을 비교해도 얘가 더 크거든? 그럼 BN도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커지겠지. 그래서 당연히 기억은 참. 이건 무한대 개념이에요. AN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어. 그럼 BN도 어디로 커지겠어? 무한대로 커지겠지. 이해되십니까? 참고로 여기다 리미트 붙이면 여기 등호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 그렇지? 무한대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당연히 무한대야. 됐죠? 니은. 자, AN, BN 곱한 게 0이면 리미트 AN이 0이거나 또는 BN이 0이면 돼요,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틀렸잖아. 그치? 지민아, 틀렸지? 맞아요? 틀렸잖아. 여러분, 이거는 틀렸어요. 틀렸죠?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 세계에서는 XY 곱한 게 0이면 X는 0, Y는 0,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극한에서는 당연히 아니에요. 왜? 지금 얘가 의도하는 게 뭔지 알아? 얘가 의도하는 게 뭐야? 야, 야, 니들 이거 리미트 곱해져 있으면 분배되잖아. 야, 이거 분배되니까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을 곱했는데 그게 0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 아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분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분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극한 성질 분배는 언제만 된다? 수렴할 때만, 둘 다. 알겠어요?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각각 수렴하는 값을 가질 때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분배가 되는데 나누기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할 때만 분배가 된다. 알겠어요? 정리되세요, 머릿속에? 그래서 얘는 분배 자체, 이 단계로 넘어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틀렸을 때는 발레를 찾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발레를 찾아보면요. AN이 N이야. BN이 N제곱분의 1이야. 곱해봐. 그럼 뭐야? N분의 1 극한값은 0이죠. 이해되세요? 얘네 두 개 곱한 거의 극한값이 뭐냐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두 개 곱하면 N분의 1이잖아. 얘 극한값 0이지. 그렇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발레가 아니에요. N제곱분의 1이 뭐가 됐으니까? 0이 됐으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된 거죠. 얘는 발레가 아니야. 발레가 아니에요. 발레를 이제 들려고. 안이요. 아, 누가 빨개졌다 그래요? 수열이 2, 0, 2, 0, 2, 0 이렇게 가는 수열이에요. BN이 0, 3, 0, 3, 0, 3 이렇게 가는 수열이에요. 그럼 얘네 곱하면 다 모든 항이 뭐야? 모든 항이 다 뭐예요? 0이죠? 그러면 이 곱한 거에 극한값은 뭐가 되겠어? 0 되죠? 곱한 거에 극한값 뭐 돼? 0 되죠, 여러분? 그쵸? 그런데 AN, BN 극한값이 둘 중에 하나가 0 됩니까? 안 되죠. 얘네 둘 다 뭐예요? 발산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진동은 뭐라고? 발산. 그래서 이게 발레예요. 자, 디귿풀로 갑니다. 자, 니은은 거짓. 발레 아시겠죠? AN과 BN이 둘 다 진동. 디귿. 디귿 갑니다. AN, BN 중 하나만 발산하면 하나만 발산. 하나는 수렴했다라는 거겠죠. 곱한 것도 발산한다. 맞아요? 하나가 발산하면 곱한 것도 발산이다. 아니죠? 틀렸죠? 틀렸잖아. 이런 게 진입한정이야. 틀렸지? 틀렸어? 안 틀렸어? 틀렸지? 수진이 발레. AN을요. 디귿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1, 0, 1, 0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발산이지, AN. BN은 N분의 1이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 두 개 곱하면 뭡니까, 여러분? 곱하면. 0이죠? 극한값이 0이라고, 극한값이. 얘네 곱한 거의 극한값은 0 되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AN, BN 둘 중에 하나가 발산했는데 곱한 것은 뭐 했어요, 여러분? 수렴했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만 발산하고 하나는 수렴했어. 근데 곱한 것은 수렴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
발산은 세 가지다. 발산은 몇 가지다? 세 가지. 발산 이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것만 떠올리면 문제가 다 맞는 게 되게 많아 보여. 조심하셔야 돼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대표적으로 다 발레가 지금 뭐 들고 있어? 진동. 알겠죠? 진동이 거의 발레예요. 그래서 디귿은 땡. 리을. 예이고 bn이 뭐하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왜 틀려? 네. 정답이에요. 태연이가 맞췄어요. 알겠어요? 얘는요, 여러분, an 자체가 발산하는 거야. 0보다 큰데 아까 든 거 있지? an이 이렇게 발산하는 거야. 1, 2, 1, 2. 그럼 모든 항이 다 0보다 커요, 안 커요? 그지? 그럼 an은 발산이지? 그치? 진동으로 발산이잖아. 근데 bn이 3? 그럼 얘는 모든 항들이 다 an이 작아. 이해되십니까? bn이 더 커. 근데 bn의 극한값 수렴했어, 안 했어? 3은 3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그치? 모든 항이 3이니까. 그렇다고 an이 수렴합니까? 안 하죠. 이해가 되시죠? 얘가 뭐, 문제가 뭘 의도한 거냐면, 야, 이게 니들 수렴하면 좌우 극한값 똑같으면 an도 극한값 수렴하는 거 아니냐? 샌드위치 공식을 의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bn이 0으로 수렴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럼 an도 수렴. 자, 그러면 미음 an이 수렴하고 an 빼기 b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하지? 참. 그쵸? 미음은 참입니다. 이거 그럼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가 대답해볼까? 자, an이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an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an 빼기 bn도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an 빼기 bn의 극한값은 베타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거를 증명을 하려고 그래. 누구를? bn. 그러면 모르면 뭐하라고? 치환. 이걸 치환하는 거야. cn는 an 빼기 bn. 그러면 어? cn의 극한값을 내가 베타라고 설정한 거네? 이해되세요? 얘를 cn이라고 하면 니미트 cn이 베타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요 식에서 우리 bn 구하는 거니까 얘하고 얘를 바꿔보자. 바꾸면 bn은 an 빼기 cn 되니? 여기 양변에 니미트를 붙여보자. 니미트 bn은 니미트 an 빼기 cn 되니? 근데 an 수렴했어 안 했어? cn 수렴했어 안 했어? 그럼 분배 돼 안 돼? 알파 빼기 베타. 그러면 니미트 bn은 극한값이 존재해요. 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수렴했다 그러면 이거 치환하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렴했다 나오면 뭐하라고? 7-1번 치환. 야 얘들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an이라고 한대. 근데 여러분 이 두 점이 여기 위에 있대요. 그러면 p점은요 n, fn 저기다 집어넣으라는 거거든. 그럼 2n 제곱 되겠지. x에다 n 넣으면. 그럼 q점은요 n 플러스 1, fn 플러스 1이니까 2 가로 n 플러스 1의 제곱 되겠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an이라고 하자. an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x좌표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고 제곱. 그럼 이거 2n제곱 2n제곱 없어지고 1차만 쓰면 되겠지? 그치?
4n 플러스 2 되겠죠. 그럼 4n 플러스 3이네. 이해되십니까? 아하, 이걸 제곱해야지. 문제야. 빼고 제곱. 이건 빼기만 한 거지. 그래서 애들이 막 수근수근 됐었구나. 죄송합니다. 빼고 제곱. 이걸 뺀 게 이거라고 얘들아. 그걸 제곱. 그럼 얘는 두투 16n 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5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9n 제곱 플러스 n 여기에다가 an 대신에 루트 16n 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5 되겠습니다. 그럼 분모 최고차 몇 차? 1차 분자 1차 최고차 계수가 정답 루트 9분의 루트 16. 알겠습니까? (목소리)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 끝났어요. 수열의 극한이 뭐 했다고? 끝.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수열들 중에서 등비 수열의 극한을 볼 거예요. 수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등차도 있고 조화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그치? 너희들이 주로 한 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루트 무한대 빼기 루트 무한대 꼴 이런 것들이 수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주로 연습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수열들 중에서 등비 수열을 따로 빼가지고 배울 거라고. 그거를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고 부를 거고요.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은요, 여러분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이거야. LIM.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a 곱하기 r n-1승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인데 여기에서 공비의 역할에 따라서 나눌 거예요. 공비가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걸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절대값이 1인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는요. 부호 생각하지 말고요. 뿔마 둘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분자의 크기와 분모의 크기만 생각하는 거야.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분모가 더 커요, 작아요? 분자보다. 분모가 더 커야지만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야. 3분의 1, 5분의 2 이런 것들.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걸 무한히 곱하면 등비 수열은 곱하는 거잖아. 무한히 곱하면 분모가 더 빨리 커져 안 커져? 어, 분모가 더 빨리 커져. 그러니까 어디로 수렴할까요? 0. 얘는 극한값이 0이 돼요. 그러면 절대값이 1보다 큰 거는 분자가 더 큰 거지. 분자가 더 크면 내가 뭐라 그랬어? 발산. 나쁜 녀석이라 그랬죠. R이 1이면 의미가 없어요. 얘가 1이야. N이 없어져. 1의 N승은 1이니까. 그럼 누구만 남아? A. 됐습니까? R이 마이너스 1이면요. 유명한 거죠. 마이너스 1의 N-1승. 이거 뭐야? 진동.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뿔말을. 그래서 얘는 발산. 그래서 여러분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수렴하는 것들만 범위를 뽑아보면요. 수렴 조건이라고 만들 수 있어요. 얘는 수렴 조건이에요.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입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데 1도 수렴. 이해되세요? 첫째 항이 0일 때도 수렴합니다. 자, 개념 체크 1번. 분모가 크니 분자가 크니? 분모가 커.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어디로 수렴? 0. 아, 이거 등호는 아니죠.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되는 거야.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커야 작아요? 절대값이 1보다 크죠? 발산.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커야 작아요? 크죠? 발산. 발산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얘가 수렴하도록 했어요. 그럼 얘 공비가 뭐니? 공비가 뭐야? 마이너스 2R이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1에는 등호가 들어가. 알겠죠? 첫째 항은 0이 될 수 없어요. 첫째 항은 이미 1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걸로 끝. 수렴 조건.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1로 오는 거야. 이렇게 부등호까지. 알겠죠? 음수로 나누면. 알겠죠? 양수로 나누면 그대로 나누면 돼요. 크로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공비가 뭐야? 2분의 R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수렴 조건 마이너스 1부터 1 이하. 그래서 2를 곱하면 끝이에요. 등호 하나로 틀립니다. 여러분 등호 신경 쓰세요. 알겠죠? 1에 등호 있고 마이너스 1에 등호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극한이에요. 자, 8-1번을 보시면요. 여러분 8-1번이에요. 얘는 분모들의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있을 때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거든. 무한대 무한대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있을 때 분모들의 최고차항으로 나눴었지. 얘는 최고 공비로 나눕니다. 그래서 얘를 분자 분모를 3의 n승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분모의 최고 공비. 내가 무조건 분모의 최고 공비라 그랬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얘를 3의 n승 곱하면요. 1 빼기 3분의 2 전체 n승 묶을 수 있겠지. 요거 이렇게 곱하면 요건 약분돼서 1이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될까? 3분의 루트 3 전체 n승 묶을 수 있겠지. 얘도 3n승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의 n승 요렇게 바꿀 수가 있다. 요 녀석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분모가 더 크죠? 하여간 제일 큰 걸로 나눴기 때문에 얘 1보다 작을 거야. 얘도 1보다 작죠? 1보다 작죠? 그쵸? 0, 0, 0. 그래서 얘는 1 빼기 0, 0 더하기 0, 답은 0.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2번. 얘는 어떻게 되느냐? 최고 공비로 묶어요. L, I, M. 7의 n승으로 묶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분의 3의 n제곱 7이랑 n이랑 비슷하네. 그리고 빼기 1 되겠죠? 그러면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극한값이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고 마이너스 1 하나 남겠죠? 그런데 얘가 무한대로 가.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건 발산이에요. 됐습니까? 8-3번을 보시면요. 0보다 양수인데 A, B가 있는데 B가 더 크대. 그러면 이거 최고 공비 분자 분모 뭘로 나눠야 돼? B의 N제곱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L, I, M. B의 N제곱으로 나누면 B분의 A의 N승 플러스 1 B분의 A의 N승 곱하기 A의 1승. 얘는 B의 1승만 남겠죠. 여기에서 B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 N제곱은 이렇게 묶어주고 A의 1승은 앞으로 빼내주는 거야.
이거 B의 N제곱 나누면 B의 1승 남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B분의 A가 B가 더 커, 분모가 더 커. 그럼 얘는 어디로 가? 0. 알겠어요? 얘 0으로 가니까 1분의 B 남네? 극한값 B. 끝입니다. 9-1번입니다. 요렇게 나오면요. 공비를 찾으세요. 공비가 뭐니? 1번. 1번에 1번 공비. x제곱 플러스 2x. n의 밑수가 공비죠. x 가로 열고 x 플러스 2가 공비라고. 여기도 n승이 있잖아. 알겠습니까?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데 1은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등호에 신경 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x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연립 부등식을 푸시면 돼요. 그래서 1번식, 2번식 푸시면 됩니다. 1번 부등식은요. x제곱 플러스 2x가 크다, 마이너스 1보다 넘어와.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어라? 그럼 얘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제곱은 다 0보다 크지? 하나만 빼고.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1번의 답이야. 연립부등식은 1번, 2번 풀어서 교집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쟤는 마이너스 1만 빼고는 다 돼.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부등식은 x제곱 플러스 2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1 넘어왔어요. 그럼 얘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서 요런 식으로 만들면 알파가 작은 근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런 범위가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럼 알파 베타 근을 구해야 되는데 걔는 방정식으로 구하면 돼요. 근계수 관계.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가 되죠. 근의 공식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2번의 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왼쪽,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오른쪽. 그런데 여러분, 요거 마이너스 1보다 작죠? 이건 양수죠. 그 사이에 마이너스 1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아, 잘 모르겠어요. 수직선 그려줄게요, 여러분.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랑 교집합해야 돼. 1번의 답은 마이너스 1만 빼고 전부다. 그럼 얘를 답을 이렇게 쓰면 돼요. 최종적인 답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으며 마이너스 1보단 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다. 이게 최종적인 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이렇게 쓰기 귀찮아. 그러면 요거 쓰고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를 붙여주셔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우고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공비 뭐니? 2번. 4분의 x 플러스 1이죠.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등호 조심하세요. 양변에 4 곱하면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4 이렇게 되고 1을 빼면 마이너스 5, x 1을 빼면 3. 답이지? 왜? 첫째 항이 0이 되면 수렴한다 그랬죠. 얘가 0이면요. 모든 항은 0이야. 그러니까 극한값은 0으로 수렴이라고. 이게 추가돼야 되는 거야. 선생님 1번에서는 이거 조사 안 했잖아요. 첫째 항이 얘거든. 첫째 항 여기다 1 넣어봐. 첫째 항이 뭐야? 1번에선 왜 조사 안 했냐면 첫째 항이 얘야. 근데 우리가 이걸 풀었잖아. 이 안에 0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그래서 얘는 따로 조사 안 한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지만 요 문제는 이거 빼먹어서 틀리는 문제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진아 집중. 10-1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을 붙여주면 아래 2n승 빼기 2, 아래 n승 플러스 1. 아래 2n승은 되게 독특한 녀석인데 얘는 r제곱이 공비야. 그런데 제곱 r제곱이 공비인데 r제곱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의 범위가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이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랑 범위가 똑같아요. 적어주면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랑 r제곱이 1보다 작다랑은 똑같은 얘기라고요. 둘 다 뭐야? 둘 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야. 알겠습니까?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랑 r제곱이 1보다 크다랑은 똑같은 얘기라니까. 둘 다 뭐야? r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야. 그래야지만 제곱이든 절대값이든 1보다 크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 네 가지로 나눠서 풀어요. 다 지워지는군요. 다시 살릴게요. 그래서 얘를요, 네 가지. 이렇게 범위를 네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범위면요, 이 범위면 공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나눈 거야. 그럼 얘가 바로 얘만 집중해. 딴 거 보지 마. 이 범위면 얘네들이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보내면. 이 범위면 분모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0으로. 그럼 얘 0으로 가니까 남은 게 답이야.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 범위면 얘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이 범위면 얘만 집중해. 얘네 어디로 가냐고, 얘. 얘 어디로 가냐고. 무한대. 자, 그래서 얘 무한대로 가.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어떻게 해? 분모의 최고 공비로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얘는 뭘로 나눠줘요? 아래 2n승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건 따로 써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래 2n승으로 나누면요, 리미트 1 빼기 아래 2n승 분의 2. 얘는 뭐가 될까? 아래 n승은 r n승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r2n승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얘를 아래 2n승으로 나누면 지수끼리 빼는 거니까 n 빼기 2n 마이너스 n승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자세히 쓰면 아래 n승은 아래 2n승으로 나누면요, 얘는 아래 n 빼기 2n승 아래 마이너스 n승 아래 n승 분의 1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만들었고요. 얘 요렇게 된 거야. 1은 바로 나눈 거야. 그러면 얘가 r이 지금 1보다 크니까 이 범위. 그러면 얘는 0으로 가겠지? 그치? 무한대분의 상수 0. 1분의 0. 얼마? 0이에요. 1이면요? 1이지 뭐. 1의 n승은 1이야 그냥. 1 빼기 2. 1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은요, 얘는 1이야. 제곱이니까. 하지만 얘는 뭐야? 진동. 얘는 뭐라고요? 진동.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뿔마 1 플러스 1이라고. 그래, 진동이야. 플러스 1 빼기 1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땐 발산. 이게 이 녀석의 극한값을 모두 조사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공비를 모를 때는 다 범위 나눠서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11-1번입니다 여러분. 11-1번을 보시면요 등비수열이래요. 그런데 얘가 이거야. 그럼 SN이 주어졌을 때 AN 구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SN이 이거일 때 AN 구하는 방식은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N에다가 N-1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 빼요. 빼면 바로 AN 나오죠. AN은 뭐가 돼? 10의 N승 빼기 10의 N-1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그러면 지수가 작은 걸로 묶는 거야. 지수야 장난치지 말고. 지수가 작은 걸로 묶으면요 10의 N-1제곱이 작죠? 그러면 얘는 N개 있었는데 N-1개를 묶어놨으니까 10이 1개 남을 거고 쟤는 다 묶어냈으니까 빼기 1이 남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AN은요 9 곱하기 10의 N-1제곱.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SN은 SN대로 집어넣고. 그래서 극한값 리미트 SN분의 AN은요 SN이 10의 N제곱 빼기 1이고요 AN이 9 곱하기 10의 N-1제곱이야. 그럼 분자분모를 뭘로 나눠? 10의 N제곱. 그러면 개수가 남으니까 1, 9, 10의 마이너스 1제곱. 답은 10분의 9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승은 10분의 1인 거 아시죠 여러분? 다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구한 일반항은 몇 번째부터 돼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지금 얘는 첫 번째부터도 성립해요. 여기다가 잃는 거랑 여기다 잃는 거랑 똑같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두 번째부터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조사를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얘는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조사하는데 첫 번째부터 되든 두 번째부터 되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극한값을 조사할 때는 SN을 이용해서 AN 구한 거 첫 번째 항부터 되는지 안 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수열의 극한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